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케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생방송 때 말씀드렸었던 코토부키아 프라모델 콘테스트의 상세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코토부키아 프라모델 콘테스트 이번에 서울 코미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019년 5월 17일 접수 시작부터 8월 4일 시상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주최는 베스트아비와 건더블릭TV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예선전이 먼저 치러져야겠죠. 일정은 신청서 접수 5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작품 접수는 7월 1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선전은 7월 20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작품 회수는 예선전이 끝난 후에 7월 27일부터 작품 회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된 뒤에 8월 2일부터 4일까지 본선 및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 진행은 이제 전국의 4개 지역에서 5개 업체에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은 조이아비, 신도림, 그리고 하비팩토리, 홍대점, 그리고 대구의 하비랜드, 부산의 건담품, 광주의 건담 웍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쪽으로 작품 접수를 예선전을 위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예, 본선은 코엑스 코미콘 서울 2019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베스트아비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팝업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미성년자분들은 응모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가자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접수를 해주셔야 하고요. 과거에 출품이나 시상 이력이 있는 작품은 접수 불가입니다. 참가 부문은 성인 부문, 주니어 부문 두 부문이고요. 그리고 주니어 부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유롭게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하신 분들 중에 선착순 100분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으로 코토부키아에서 직접 제작한 테피스트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품은 가조림만 해도 충분히 출품할 수 있습니다. 부문 도색만 해주셔도 되고 완전히 다 제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프레임암즈걸 헥사기어 메가미디바이스를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츠네미쿠를 제외한 에델바이스 CLP 등의 FA걸, 프레임암즈걸, 메가미디바이스 내 판권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신청서 작성 시에 선택한 매장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접수할 때 본인 확인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는 파손 방지를 위해서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직접 가져가서 직접 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사진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작품 소개 페이지에 들어갈 사진 6장까지 그리고 고해상도로 가로 960픽셀 이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선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코토부키아와 베스트아비 사내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사내 심사 자체는 사진으로 진행이 되고요. 접수 매장과는 관계없이 전국 통합으로 진행이 되고요. 득점 기준으로 25위까지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공작 50%, 창의성 30%, 그리고 도색 20%로 진행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예선 결과 발표는 7월 27일에 진행이 되고요. 예, 본선 진출 작품은 코미콘 2019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대신 참가자 본인이 예선이 끝난 후에 다시 작품 회수를 한 뒤 그리고 코미콘이 열릴 때 그때 다시 가져와서 전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품 설치는 8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작품 회수는 이제 본선이 다 끝나고 시상까지 끝나고 8월 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선전도 그리고 본선도 마찬가지지만 회수일을 넘어서 회수가 안 된 작품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폐기된 작품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지만 본인이 직접 전시, 직접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선 진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선이 끝난 후 작품 회수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선이 끝난 후의 작품은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본인 작품을 회수하시면 되고요.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회수 기간이 지나서 회수를 못한 작품에 대해서는 폐기될 수 있고 그리고 폐기된 작품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됩니다. 베스트아비 홈페이지에서 본선 진출 작품들의 사진을 보고 직접 투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인기상이 수상됩니다. 단, 인기상과 본선 시상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복 시상은 안 됩니다. 본선은 8월 2일부터 4일 정오까지 진행이 되고요. 심사위원회 심사와 현장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심사위원회 점수 각각 40%, 40%, 총 80%고요. 현장 투표 20%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현장 투표에 득표가 많은 작품이 선정이 되고요. 심사 기준은 공작 50%, 창의성 30%, 도색 20%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코미콘 서울 2019 코토부키아 프라모델 콘테스트 부스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시상식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해 드립니다. 시상식은 8월 4일 오후 3시에서 3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오차 시간이 10분 정도는 존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본선 진출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코미콘 서울 2019 스테이지 세션 무대에서 진행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시상에 대해서는 대상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과 트로피, 그리고 금상 30만원 백화점 상품권과 트로피, 은상 10만원 백화점 상품권과 트로피, 동상 5만원 백화점 상품권과 트로피, 그리고 주니어상 3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과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주니어상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상이니 참고해주시고요. 인기상은 5만원 백화점 상품권과 트로피가 시상됩니다. 본선 진출 시에는 5만원의 코토부키아 상품권이 지급이 되고요. 코미콘 서울 2019 입장권이 한매 제공이 됩니다. 참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특별한 테피스트리가 증정됩니다. 참고로 시상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은 성인 부문과 주니어 부문 가리지 않고 통합으로 선정이 됩니다. 주니어 부문 작품도 금상을 탈 수 있는 거죠. 본선 참여 불가 시 상금 지급이 불가하고요. 상금과 함께 코토부키 한정판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토부키아 상품권에 대해서는 예선 접수하신 매장에서 코토부키아 상품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작품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5cm, 250mm를 초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기라든가 장식들도 이 사이즈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코토부키아에서 발매하지만 다른 시리즈의 키트들, 가오가이가, 조이드 등의 다른 판권작들은 작품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사 키트들도 사용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타사의 옵션들, 데칼이나 레진 파츠 등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코토부키아의 MSG 시리즈 및 A존 회사의 인형 옷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판권작은 제외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베이스는 코토부키아 제품 또는 직접 제작하신 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사 베이스를 개조한 것이라든가 타사 베이스 것을 그대로 쓴다든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 전시했을 때 포즈도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전시 기간 중에 자연 마모로 인한 포즈의 변경, 작품의 전도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선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 전시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또한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은 전시장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복제품 그리고 모조품을 사용한 작품의 응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초상권 및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작품의 응모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응모 작품에 기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모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해결하고 이로 인해 당사와 그 외 제3자가 손해를 볼 경우 응모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제품,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작품, 특정 인물 단체를 비방하는 표현이 있는 작품, 모방 도용 작품, 그리고 기타 본 콘테스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작품은 입상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니 규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토부키아 프라모델 콘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엔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예선전 중에는 제가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또 각 매장에 있는 작품들을 촬영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 보시는 것도 재밌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코토부키아 프라모델 콘테스트 앞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 만들어서 또 응모해 주시고요. 가볍게 참가해보는 것도, 그리고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도
또 하나의 즐기는 방법 중 하나겠죠. 혹시 본인이 평소에 프라마트 콘테스트에 참여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룡이 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씨.